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밖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집어삼키며 세상을 감염병에 대한 공포로 휩싸이게 했다. 금방 끝나기를 기대하는 염원도 잠시. 이제 우리는 대유행, 전염병을 뜻하는 팬데믹에 이어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뜻하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놓이게 되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의 주어가 감염병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바라게 된 시대에 인류 생명 연장의 꿈을 펼치며 다가온 기업인. 주식회사 그래미 남종현 회장과 함께 100세 시대의 각오를 다져본다. 2년이라는 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제2감염병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 인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이겨내고 100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전해주실 분을 오늘 만나뵈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인생의 캐스터를 인생의 느낌표로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주식회사 그래미의 우리 유쾌한 회장님 K발명화 남종현 회장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회장님 바로 이곳이 주식회사 그래미의 본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곳에서 이 그래미의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이 크린 공장에서 네. 아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에는 그 재료가 중요하다. 재료에 주목한다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항상 천연 물질이 인간을 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전체 아주 천연 재료로만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특허, 호흡기 보호 특허를 출원한 차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탄생이 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2017년부터 이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수술을 했죠. 아시다시피 폐암은 치료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로 그 환청이 보이고, 이거 뭐 큰일 났구나 하는데, 참 지인들이 찾아와서 문상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많은 고민도 했지만, 내가 이 폐암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발명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발명가이기 때문에 폐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걸 연구를 해서 그 연구를 2017년 내가 폐암 수술하고 나서부터 연구를 해서 팬데믹이 오기 전인 2019년에 완성을 해가지고 2020년 3월 5일 날 대한민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그리고 세계 118개 나라에다가 발명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암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암을 이겨내셨어요. 네. 회장님의 이런 투명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희망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폐암을 앓고 수술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폐와 관련된 그 수많은 그 서적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어와 호흡기에 관련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내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발명가 중에 타미플루를 만든 발명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그 사람의 타미플루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요즘 북한에서 뭐 금은화라든가 무슨 버드나무 잎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 이전에 발사, 이것이 어떻게 질병으로 오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오는 것인가를 다 연구를 해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물질을 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특허를 출원한 것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것은 정말 하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나의 그 희망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017년 3월 폐암 판정이라는 인생의 위기 앞에 좌절보다는 새로운 발명이라는 도전의 길을 선택한 남종현 회장은 죽음의 굴레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호흡기에 좋은 차, 호흡기 보호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문상 소식을 들을 정도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발명을 향한 끈기와 도전, 국민의 건강을 향한 간절한 염원.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남종현 회장만의 좌우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4천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차 한 잔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보기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차가 좀 무시당하는 격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면서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하고 서로 교환을 하면서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는 절대로 예방약이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데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그 방역정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코로나 코비드-19는 절대로 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전파하면서 바이러스가 변형이 됩니다. 변종으로 돼서 그것을 바뀔 때마다 치료약이 달라져야 되고 백신이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백신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망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백신 갖고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 코로나 음료를 만들면서 수시로 바꿔줍니다. 이 바뀔 때마다 약재를 좀 더 저기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 차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다시 연구를 해서 넣기 때문에 팬데믹이 와서 오미크론까지 올 때까지의 과정에 모든 바이러스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년 3월 5일 날 특허를 출원하면서 세계에다가 이 바이러스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데 결론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한다는 아주 명제를 다뤄놨지요. 우리가 4000년 역사 동안 많은 한의학자나 이 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차를 마실 수 있는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차, 이 발명차를 만들어내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낸 모든 차들이 인류 생명 연장을 꿈을 당연히 실현하고 앞으로 이러한 질병과의 사태에서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호흡기에 좋은 차를 이제 발명하시고 내놓으셨는데 그 이후에 군부대라든가 또 이런 각 병원, 그리고 의료원, 그리고 교육청,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뭔가 좀 염려되시는 이런 분들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지원하셨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무려 예. 200만 캔이요? 200만 캔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잖아요. 아,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무리가 되시지는 않으셨는지. 그래도 기업인데. 무리가 되겠죠. 무리가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선친, 10대조 선친께서 예조 판서를 하셨어요. 이분의 그 유고집에 보면 병난이나 환난 또 이런 그 어떤 궁휼한 때가 왔을 때 그거를 기회로 해서 돈을 벌지 마라. 아, 인간이 그럴 때 돈을 벌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차의 문화를 잘못 알아서들 그러는데 이걸 잘 지키면 우리가 앞으로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조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병난이 왔을 때 돈을 벌지 마라. 물론 200만 캔 많죠. 만 원씩을 팔으면 200억, 원가를 해도 1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정말 경기교육청 또 뭐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강원교육청, 막 이런 충북교육청 이런 데다가 무상으로 막 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우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학생들까지 또 전염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이제 드렸는데 경기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 같은 분은 이거를 직원들한테 다 먹였더니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없다고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상패와 축하 편지와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또 저 제가 살고 있는 이 철원의 철원병원 김권기 원장은 팬데믹 아니라 이거보다 더 한 게 와도 이 우리 이 발명차가 반드시 이 코로나 코비드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마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걸렸더라도 이걸 계속 먹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고 크게 그 고통을 받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나서 뭐 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따뜻하게 차를 마시면 모든 그 증상들이 깔끔히 없어지는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팔 생각은 없고 전 세계에 그 WHO나 이런 데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되면 우리나라 타미프루처럼 전 세계 그 대형 기업체에다가 이 특허권을 팔아서 온 인류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사에 오는 많은 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코로나 코비드19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4,000년의 역사를 통해 한국인의 질병을 치료해온 우리의 차.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발명차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 한 발명가의 끈질긴 연구로 탄생한 숙취해소용 천연차, 건강에 좋은 차, 고지혈증 치료제, 화상치료제, 아토피 치료제와 호흡기에 좋은 차까지. K-POP과 K-드라마와 무비,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발명가가 발명한 K-차가 세상의 환호를 기다리고 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한 발명가의 원대한 다짐과 꿈을 통해 이제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건강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 본다.
네, 이곳 그래미 본사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남종현 회장님의 발명 보물창고. 여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발명 보물창고라고 한 이유는 발명가들이 다 와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동반해서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활의 편리함을 연구하는 것, 또 아름다운 걸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발명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곳에 오면 발명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발명을 잘하는 사람서부터 못하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아 나도 발명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간직한 곳이 이곳이지요. 그래서 역사관으로 하지 않고 보물창고라고 한 이유는 이 속에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와서 보면 나도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 이거를 이곳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이 이곳에 담겨져 있죠. 저는 이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이나 뭐 학생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갖게 하는 곳.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사는 것,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도 저렇게 살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발명 역사, 대한민국의 발명가들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세계 대통령들이 많이 여기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계에서 어떤 상을 받아야 되는지, 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상을 받아야 되는지, 세계에서 가장 발명상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세계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은 사람, 또 대한민국에서 금탑산업훈장과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그 발명가의 역사, 그 보물창고를 여러분들이 와서 편하게 견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아, 네. 아, 우리 한국 발명사에 정말 크나큰 업적을 남기고 계신 우리 회장님이시잖아요. 아, 우리 회장님의 또 다른 미래의 또 플랜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이곳을 우리가 이제 웰니스 융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의 아토피나 화상을 무료로 치료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누구나 어린아이들이 아토피나 화상을 입게 되면 이곳에서 무료로 치료할 수 있고 이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웰니스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렵고 힘든 많은 어린아이들을 이곳에서 치료하는 치료센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80평생의 모든 것을 담은 곳, 대평 남종현 회장의 보물창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이곳에는 남종현 회장 평생의 기록뿐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향한 애정이 담겨져 있다. 세상을 변화시킨 발명의 시작과 내일이 있는 곳에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아토피, 화상, 바이러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웰니스 융복합 건강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새로운 꿈을 펼쳐가고 있는 남종현 회장. 발명가, CEO, 그리고 이 시대의 개척자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에 다시 한번 응원과 박수를 보내본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 회장님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정말 귀감이 되는 이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회 기업들의 귀감이 되는 활동일 수도 있는데 발명가로서의 삶, 그리고 또 CEO로서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 남종현으로서의 삶까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기억에 남고 싶은지 여쭙고 싶어요. 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시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인간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세계에 어떤 상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의 삶을 개척하고 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꼭 배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되느냐면 이곳에는 세계 많은 상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어떤 상이 있는지를 다 가르쳐주는, 세계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은 사람, 또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상이라는 금탑산업 훈장을 갖고 있는 이 역사관을 와서 보시면 이 보물창고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롭게 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생각,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전진하는 이런 날들이 다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명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발명이거든요. 그런 발명을 해서 세상을 바꾸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도 갖고 나도 갖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따뜻하게 여러분을 안내하고 모시고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발명가를 만나고 싶고 언젠가라도 발명가와 상의하고 싶은 분들은 서슴지 말고 오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반려자, 여러분들의 동행자, 여러분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되게 엄격하시고 엄하시기도 하시지만 직원들한테는 한없이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호명하실 때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은 꼭 하나씩 나눠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실 때도 많으십니다. 또 저희 해마다 양복을 한 번씩 해주세요.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으로 이제 양복을 한 번씩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 전에는 보너스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더 많은 더 이제 회복돼서 더 많은 보너스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다짐. 발명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명의 기초로 이루어온 지금의 발전된 삶. 인간 삶에 대한 고민이라는 인간성을 토대로 한 K발명왕 남종현 회장의 원칙은 경제를 살리고 인간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이 시대의 리더로서의 성공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대평 남종현 회장. 그가 보여주는 행복 중심, 사람 중심의 세상을 우리도 함께 응원해 본다.